오늘은 두 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대는 지금 타고 있는 준대형 세단, 자 뒤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중형 세단. 가격대는 뭐 비슷한 그런 가격대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책정이 된 두 차량, 가성비가 아주 좋은 실속파 고객님들을 위한 두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현대 그랜저 뉴 럭셔리 2008년 등록 2009년형 모델입니다. 스마트 키가 원래는 아닙니다. 일반 키예요. 근데 키가 리모컨 두 개, 키 두 개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 키는 아닌데 버튼 시동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순정틱하게 거의 뭐 순정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순정 것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순정틱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버튼 시동 달아 두었고요. 내비게이션 7인치 정도 돼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역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순정 오디오. 자, 오토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자, 이 차가 한 달 전쯤 저희 카카오모터스 통해서 자, 서울 사시는 우리 단골 고객님, 저와 거래를 한 10대 이상 하신 분이십니다. 차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고 한 달 전에 구입을 해 가셨다가 이번에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금액대가 좀 착한 올란도 디젤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 300만원대로 기억이 나는데 흰색 올란도 디젤. 캠핑도 좀 하고 아무래도 이제 올란도와 그랜저 비교했을 때 트렁크 공간에서 이제 다소 차이가 나죠. 이제 올란도는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플랫하게 판판하게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어떤 차박할 때도 유용하고 하지만 그랜저는 그게 안 됩니다. 따라서 차량 용도에 맞게 올란도로 기변을 하시면서 다시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앞타이어 우리 차주분께서 우리 차주분님의 성향에 맞는 타이어로 앞타이어 또 신품으로 교환을 해 놓으셨고요. 엔진오일도 가져가신 다음에 바로 합성유로 교환하시고 2000km 정도 갖고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 2000km 정도 주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엔진오일은 교체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하부점검 가서 오일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미션도 우리 차주분께서 이 차가 성능 보증이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타시다가 경고등이 하나 뜨는 관계로 뭐 미션이 퍼지거나 나가지고 이렇진 않았어요. 운행하는 데는 지장 없었지만 경고등을 띄웠기 때문에 이제 정비소에 가셔서 진단기를 꼽아서 보셨겠죠. 미션 쪽에 이상 코드가 떴기 때문에 그걸로 또 보증을 받으셔서 미션을 통째로 교환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세요. 따라서 미션이 신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션 오일 역시도 신유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미션 오일의 경우는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 타시는 분에 따라 3-4년 정도 주기를 보시면 되고 주행거리로 따졌을 때는 약 한 5단 미션이니까 한 4만에서 5만 킬로 사이 정도에 한 번 더 교환을 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5만 킬로 타는 동안은 미션에 어떤 걱정 없이 미션 오일까지도 걱정 없이 이렇게 타시면 된다라는 거, 미션 오일 관리만 잘 하시면 상당히 내구도가 올라갑니다. 모든 기계는 그래요. 엔진 오일은 이제 엔진을 담당하죠. 미션 오일은 미션을 담당하고 냉각수는 엔진과 미션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이 세 가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선루프도 신차 출고 때 선택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시트 열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나 조금 에러인 게 원래도 이게 출고할 때 그랬습니다. 뭐 쓰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여기 재터리 부분 있죠? 이 재터리 부분이 조금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쓰시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이 재터리 부분만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터리가 열거나 닫을 때 조금 이 요령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아주 야무집니다. 차가 출고가, 이 차가 한 달 전쯤 출고가 됐을 때에도 화채를 비롯해서 제가 점검도 다 하고 확인을 하였지만 차 상태 아주 좋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은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라고 봐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는 차 자체가 중고차이고 부품 자체가 모든 부품이 다 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할 때마다 어떤 차량의 컨디션도 상승을 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가 될수록 좋다라는 거. 자, 이건 분명하죠. 분명 중고인 부품보다는 새 부품이 훨씬 좋습니다. 이처럼 연식이 있는 차량들 한해서는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할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 자, 1.6 터보 엔진이 들어간 중형 세단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2013년식 모델. 그 모델로 넘어가서 주행 성능 한번 보고 두 차 모두 하부 점검 가서 제가 확인 후에 상품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SM5로 갈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르노 삼성 차는 특히 SM3, SM5 이 모델들 여기 공조 스위치 부분이 자주 쓰는 부분이 이렇게 좀 까집니다. 코팅이 좀 벗겨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차도 역시나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뭐 오프 버튼, 풍량 조절 버튼, 그리고 에어컨, AC, 온오프 버튼, 이 버튼들이 유난히 이렇게 다 까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연식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적으로 양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13년식 1.6 터보 엔진을 장착한 뉴 SM5 플래티넘 1.6 TC입니다. 현재 차량도 한 1년쯤 됐겠네요. 저희 카카오모터스를 통해서 포항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그때 구입을 하셔서 잘 또 관리를 해 주시다가 이번에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판매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옵션이 일단 좋아요. 불러드려야죠. 자, 스마트 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한 8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역시도 지원합니다. 다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 여기 조그 셔틀 있죠? 맵 버튼. 자, 메뉴 눌러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서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도 그렇고 다시 맵 눌러볼까요? BMW처럼 이렇게 조그 셔틀로 여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도 세월의 흔적은 존재합니다. 스위치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까져 있는 것도 있고, 자, 이 부분도 기능상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죠. 앞뒤로 전형적인 늦삼차의 파노라마 선루프. 자, 자동접이 미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죠. 자, 측에 이 뒤쪽에 블랙박스 선이 조금 이 너덜너덜한 이런 게 보이는데, 자, 저 부분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천장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됩니다. 저 부분 제가 깔끔하게 선 정리를 완료를 해 둘게요. 블박은 나오겠지? 켜볼게요. 나오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 제품도 뭐 조금 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나오기만 나온다면이야 땡큐죠. 일단 액정은 켜졌습니다. 자, 1.6 터보 엔진. 이 터보 차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1600cc 배기량 대비 굉장히 차가 잘 갑니다. 굉장히 잘 가요. 토크도 일반적인 1600cc
노멀 차량보다 높죠. 자연업기 엔진을 뜻하는 겁니다. 현재 차량은 과급 차량이기 때문에 자연업기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거기에 1600cc 일반적인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자, 출력만 놓고 보자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랜저 TG 2.7, 그 모델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제원사 180마력인데 토크는 한 20한 5토크에서 7토크 사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600cc 치고는 굉장한 토크죠. 따라서 이 발진 가속을 할 때나 오르막을 달릴 때 토크발과 이 출력발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배기량 이상의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2000cc 자연업기 엔진도 있죠. 그 차보다 이 차가 월등히 더 잘 나갑니다. 이 출력이라는 숫자, 토크라는 숫자도 이 차가 훨씬 더 높기도 하고요. 자, 세금은 뭐 1600cc니까 작게 되면서 출력은 좋은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 26만 4,000km. 당시에 아마 24만 km대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구입을 해 가셔서 이렇게 또 잘 타시다가 카카오모터스에 재입고하게 됐는데, 당시 23만 km대, 23만에서 24만 km대, 현재는 26만 4,000km. 한 1년 전쯤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또 관리를 잘 하시면서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의뢰를 하시게 되었는데,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카센터 여기 보시면 22년 12월 24일에 오일 교체를 하셨고, 다음 엔진 오일 교환 시기 26만 6,950km, 그러니까 26만 7,000km에 교환을 하라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26만 4,000km니까 어찌 보면 한 2-3천km 정도 여유는 더 있겠죠. 하지만 뭐 조금 더 빨리 주기를 앞당겨서 갈아주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죠. 어차피 하부점검에 가서 오일 상태도 한번 볼 겁니다. 보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까지 해서 상품화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행거리 때문에 현재 이 차량의 착한 가격, 네,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작다 그러면 이 연식에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차량 이 가격에 물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이보다 훨씬 웃돈을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주행거리 약점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차점검 가서 주차 모두 하부 상태, 그 엔진룸 상부 상태, 케미컬 상태까지 확인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